안녕하세요. 수호천사 김중현입니다. 후! 주변을 둘러보면요, 크게 두 가지 양상의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불평불만인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언제나 밝고 명량한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면만 보는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난의 일색이지만 긍정적인 면만 찾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을 얘기하곤 합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파리는 평생을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고요, 나비는 향기로운 꽃을 찾아다니며 산다고 해요. 파리의 삶을 살지 나비의 삶을 살지는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있겠죠? 향기로운 꽃이고 싶은 이곳, 수호천사 김중현입니다. 오늘의 첫 곡이죠. 켄의 내 생의 봄날은으로 지금 시작할게요. 오래전에 한 다큐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각각 다른 병에 넣어둔 밥에 한쪽에는 매일 하루 세 번씩 긍정적인 말을 건넸었고, 다른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을 건네면서 어떻게 이 밥들이 변화하는지를 실험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4주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네, 저도 몰라요, 사실. 긍정적인 말을 매일 들었던 흰쌀밥은 뽀얗고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흰쌀밥에는 시퍼렇고 거무직직하고 냄새나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분명 어느 순간 꽃처럼 향기롭고 나비처럼 아름다운 순간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수호천사 김중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의 친구를 소개하는 코너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데, 오늘 연친소 최초로요, 걸그룹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네, 지금 어떻게 제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이쁘고 상큼발랄할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5인조 걸그룹입니다. 레아와 함께 할 예정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걸그룹 레아에게 궁금한 점,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출석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퍼플님께서, 소천사 김중현입니다. 최초로 걸그룹 다섯 분의 출연이라니 연디의 눈길도 바빠지고 스튜디오가 아주 핫하겠는데요. 저녁 설거지를 빨리 마치고 TV 앞으로 왔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연사랑님은요, 천사와 요정들의 만남이라니, 아유,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연디 걸그룹 첫 출연이라 광대순천하겠어요. 네, 맞아요. 사실 아까 오자마자 표정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트롯 가수 동료분들이랑 항상 함께 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진짜 리얼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같은 친구들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좀 돼야 될지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정님은요, 너무 이쁜 레아분들 환영하신다고 타임트래블 들어봤다고요? 오, 진짜요? 너무 상큼하고 좋은 노래, 뚜비따라 따따따. 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멜로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친소에서 즐거운 시간여행 너무 기대되신다고 인사 남겨드렸고요, 주셨고요. 하양토끼님은요, 오늘 연친소에 오시는 상큼한 걸그룹 레아 멤버분들을 비로소 바라볼 연디에게 질투가 나지만, 여러분들 질투하시는구나 지금.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네, 그래도 환영해주셨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 아까 이렇게 인사 나눠보니까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있는 친구들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임님은요, 두근두근 되신다고 오늘 연친소에 오실 신의 걸그룹 레아 너무너무 환영한다고요. 연디의 연애세포를 깨워주세요. 아니, 언제는 저보고 장가 60살에 뭐 가라고 하신 거는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 아니셨습니까? 네, 이렇게 말이 달라지네요. 그리고 이외에도요, 방울공주님, 하트님, 지영예리님, 김민서님, 최미숙님, 비슬사님, 로얄블루연님, 그리고 김양님, 임현우님, 민경민경님, 이정은님, 중현사랑 미연님, 소싱쟁이님까지 많은 분들께서 출석체크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많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연친소 지금 레아와 함께 만나볼게요. 먼저 보고 싶다고 말해주고 항상 먼저 만나자고 말해주는 친구, 여러분은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연디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연친소!
연디의 친구를 소개하는 연치인소. 오늘은 깜찍발랄, 애교 만점, 특급 미소까지 아주 다 갖췄습니다. 걸그룹 레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먼저 연치인소 가족분들에게 한 분씩 멤버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사 천천히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아의 은정입니다. 네, 은정씨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야, 네, 뜨거운 반응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아의 재은입니다. 네, 재은씨 또 청취하시면서 박수,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레아의 수진입니다. 네, 수진씨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아의 지혜입니다. 네, 지예님, 네,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아의 별하입니다. 네, 별하씨까지 이렇게 다섯 명이 이렇게 모여서 그룹 레아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기 전에요, 지금 왼쪽 가슴에 하고 계신 이름표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마음에 귀여워요. 예, 이게 저희가 PPL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 마음에 든다고. 네, 이병산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근데 그 있잖아요, 각자 팀에서 이렇게 맡은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룹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나는 레아에서 뭐 비주얼을 맡고 있어요. 나는 레아의 메인 보컬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렇게 한 분씩 네,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레아는 좀 예. 특별하게 각자 여신을 맡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다 여신. 네, 저희 사람이 없어요. 여기 다 여신이라. 어쩐지 어쩐지. 아니 스튜디오가 평소보다 왜 더 눈이 부시나 했어. 네, 뒤에 이렇게 광채가 있으니까. 여신들이라서. 그럼 따로 뭐 그룹에서 뭐 랩을 담당하고 있거나 뭐 댄서 뭐 담당하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없는 거죠? 다 같이 모두가 올라운드다. 우리는 완벽하다. 여신을 담당하고 있다. 네, 오케이. 여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재밌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개인으로 맡은 게 각자 있어서 이제 단체 인사 한번 하고 개인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뭐 지금 하시겠어요? 단체 인사를? 아니면 이따가 또 뭐 준비한 시간이 따로 있나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 해볼까요? 네, 레아의 단체 인사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갓이즈 for you.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와, God is for you라고 한 건가요? 네. God is for you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여신들 또 이렇게 뜻까지 담고 있고. 오, 좋습니다. 너무너무 발랄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신인분들이 항상 좀 이래요. 진짜 너무 다 열심히 하는 모습 자체도 너무 이쁜 것 같고, 앞으로 큰 성공 이룰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데뷔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정확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음원 발매 한 기준으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네. 회사에 들어왔거든요. 오.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4개월? 데뷔한 지가 4개월이 되셨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고. 저희는 10월 네. 1일 날 데뷔로 이제 딱 한 달 된 따끈따끈한 신인 걸그룹입니다. 와, 한 달이요. 진짜 한 달이면 진짜 뭐랄까 완전 우리네 삶으로 비유를 하면은 진짜 막 태어난 아기죠. 아기. 어떻게? 예,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우리 멤버분들께 그냥 공통 질문 드려볼게요. 처음 앨범이 나왔잖아요. 이때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이따 따로 뭐 질문 드릴 수도 있는데 처음 앨범이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첫 딱 앨범 나왔어. 딱 타이틀곡이 세상에 공개가 됐어요. 네. 별로 안 좋으셨나봐요. 아니요. 네. 기분이 어땠어요? 드디어 꿈을 이뤘다. 꿈을 이뤘다. 마음이 웅장해진다. 그렇죠. 드디어 네. 내 앨범이 나온다. 내 목소리를 알린다. 그렇죠. 너무 행복했어요. 막 이제 인터넷에 우리 노래가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이제 시작이다. 네. 이제 시작이다. 예, 또 그런 네. 아주 설렘 막 이렇게 네. 기대도 많이 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 기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레아잖아요. 네. 레아 두 글자 어떤 뜻이 정확히 담겨 있어요? 아, 레아는 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신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5인조 걸그룹입니다. 그냥 기승전 여신이네요. 네, 그냥 여신들. 저는 네. 그 꽃의 여신을 맡고 있는 그 플로라
은정이라고 합니다. 아, 또 그런 뜻이 다 있어요? 네, 한 명씩 다 있어요. 막고 있는 여신. 그러면은 뭐 재은 씨는 뭐예요? 저는 달의 여신 셀렌의 재은입니다. 달의 여신. 네, 여러분 마음속에 깜짝 등장.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꽃의 여신 나왔고 달의 여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수진 씨는요? 네, 저는 레아에서 불의 여신 베스타를 맡고 있는 수진입니다. 불의 여신. 네. 오, 오, 재밌다 여기. 네, 예, 지혜 씨는요, 그러면? 네, 저는 레아의 사랑의 여신 헤라를 맡고 여신. 있는 지혜입니다. 우와, 그래요? 그럼 우리 별아 씨는 뭐예요? 저는 무슨 색으로 보이시나요? 약간 좀 초록색인가요? 제가 좀 생명기가 있어가지고. 아, 미역이에요. 미역. 미역이 어디 있나요? 바다. 저는 물의 여신 테티스를 맡고 있는 별아입니다. 이야, 진짜 이렇게 다방면으로 아니 소개하는 데만 시간이 한 좋게 20분 30분 걸리겠어요. 앞으로 타 방송에 뭐 출연하시거나 이러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다섯 분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뭐 연습생 생활도 뭐 겪으셨겠지만 언제 이렇게 탁 멤버가 다섯 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처음 만나시게 뭐 된 언제쯤? 그게 4개월. 아, 그게 4개월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질문을 여기서 잘못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아, 욕심 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연습 기간이 그러면은 얼마 되신 거예요? 아, 기간만 다 달라요. 다 제각각 제일 오래 되신 분이 혹시 누구신가요? 접니다. 오, 그래요? 혹시 지금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저 25살이. 25살. 네. 25살이면은 연습생 기간을 그래도 최소 한 5년 가까이는 하셨나요? 준비 기간. 아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1년 했어요. 1년. 네, 1년. 1년. 야, 정말 깁니다, 여러분. 365일 정말 길어요. 네. 제가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끝난 지가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럼 1년이 굉장히 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로 처음 딱 이렇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어땠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각자 첫인상. 솔직하게. 네. 예, 이렇게 아직도 눈치를 보는 사이인거 어땠어요? 네. 아, 저는 먼저 말하면 재은이 네? 우리 재은 친구가 오디션을 보는 거를 오. 저랑 수진 언니랑 네? 이게 멤버들이 봤어요. 오. 그래서 인사를 시켜줬는데 오디션을 볼 때 네네네. 그때 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키가 조금 안 맞게 느껴졌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수진 언니가 키가 60 후반이에요. 네, 60 후반인데 이 친구가 들었을 때 60 한 초중반쯤이었다고 들었는데 수진 언니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뭐지? 아 키가 생각보다 크네 하고 봤더니 그날 네. 신발을 한 계단 세 칸짜리를 나도 높은 걸 신어줘야. 그렇죠. 아니 근데 뭘 비율이 좋아 보이지. 뭘 아시는 친구인 게 그 오디션 때 이게 최소한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준비를 한 거예요. 사실 그 높은 걸 신는 게 왜냐면 어떻게 좀 말을 좀 돌려 표현해 보면 춤출 때 선이나 춤선이나 이런 게 좀 뭐 각선미라고 뭐 표현해도 될까요? 이게 또 조금 더 이뻐 보이고. 맞아요. 그 춤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아이돌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돌이니까 중요하죠. 또 이런 인상이 있었구나. 키가 너무 커서 네. 조금 뭐 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너무 이뻐서 좋았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다른 오케이. 멤버분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예지 언니가 예지 씨. 아, 지혜 언니가 지혜 씨. 네. 지혜 언니 하단 기억이 없습니다. 오 왜요? 저를 처음 보자마자 네. 안녕 난 애봉이야 이러는 거예요. 애봉이? 네. 애봉이가 뭐예요? 그 캐릭터 이름인데 아무튼 그 캐릭터를 말하면서 예. 안녕 난 애봉이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 언니 진짜 승무원같이 예쁜 미소를 가지고 있지만 속에는 장난꾸러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인상과 약간 조금 이렇게 겉과 내면이 조금은 다른 매력이 있는 그죠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건 기억이 예. 나지가 않아. 제가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본인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도 나지. 못한다. 그래요. 민망해서 지금 모르는 척 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 그런가? 그리고 또 혹시 다른 멤버분들 뭐 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서.
어땠는지. 저는 네. 그 수진 언니가 카리스마가 엄청 있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전 처음 딱 보자마자도 카리스마를 엄청 느꼈어요. 근데 처음 갔날 이제 임원 그 회사 분들하고 언니가 이제 다 같이 앉아 계시는데 언니가 사탕을 이렇게 쓱 꺼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처음 출근한 날이었는데 연습생으로서. 아이고. 근데 그 거기 이제 대표님이랑 뭐 이사님한테 사탕 드실래요? 사탕 드실래요? 물어보시더니 네. 저한테는 안 물어보고 다시 넣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때 처음 만난 날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물어먹고 넣는 거예요. 근데 네네. 그래가지고 솔직히 조금 서운해가지고 언니가 아, 이 언니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되게 엄청 세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쵸. 언니한테 나중에 친해졌는데 언니가 진짜 엄청 따뜻하고 정도 많고 막 그런 언니라서 그래서 제가 아, 언니 처음에 저 사실 이런 감정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언니가 그래서 안 줬어 아이 뭐 그 처음 만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안 줬어 물어보기 뭐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맞아 그래서 안 줬어 이래가지고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물어봤어도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아, 이 얘기를 하신 건가요 지금? 아니, 이 얘기를 몇 개월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라도 몇 마처럼. 개월을 마음에 되게 담아두고 계셨나봐요. 아니 근데 이런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더 끈끈해지고 하는 거죠. 원래 또 그룹 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속마음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우리 수진 씨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첫인상에 대해서. 네. 제가 맨 처음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별이가 들어왔거든요. 오, 네, 오케이. 네. 근데 제가 원래 막내였어요. 사실은 제가 막내였는데 멤버들이 다 바뀐 거구나 그러면. 네. 네네네. 근데 별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동생들이 들어왔어요. 네네네. 이제 막내로 시작해서 아, 난 귀여움만 받고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딸내미 네 명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엄마. 전체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수진 씨 너무 솔직하신데요. 사실 저도 옛날에 그룹 생활했었을 때 저도 성격이 약간 리더십이 있는 이런 성향을 가진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맨 처음 연습생 생활했었을 때도 이제 좀 저보다 형들도 몇 분 이렇게 계셨었고 했었던 환경에서 저도 갑자기 동생들을 다 거느리는 입장이 됐거든요. 저도 되게 싫었었거든요. 그거. 맞아요. 네, 뭐 눈떠보니 언니 라인이 되어 있고. 네. 맞아요. 갑자기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그래도 뭐 팀을 잘 그 리더신가요? 그럼 지금 네. 어쩐지 네. 아니 딱 리더 같이 생기셨더라고요. 네. 그 느낌이 아까 딱 인사 처음 드렸는데 아 이분이 리더시구나. 네 말씀 많이 줬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어요. 네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데뷔하자마자 근데 이거 대단한 것 같은데 세계 각국의 팬클럽이 벌써 있어요? 네. 데뷔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네. 저희도 너무 신기해요. 놀랐는데 있더라고요. 저희 연습실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막 멤버가 공개되는데 한국씩 이제 막 팬클럽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막 기사도 나오고 세상에 여신들이 다시 일어났다면서. 진짜요? 네. 오, 대박이다. 아니 근데 따로 활동을 막 그렇게 막 방송이나 아직 이렇게 노출이 아직 이제는 시작 단계라서 뭐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알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팬분들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따로 올리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촬영을 해서 인별에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여기는. 예. 아 그래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하나 둘씩 이렇게 올렸더니 팬분들이 이제 호기심을 가지신 거죠. 그리스 로마를 바탕으로 한 여신이 어떤 그룹일까? 와. 어떤 여신들일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후광이 비칠까 궁금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 레아를 열심히 막 이제 소위 이런 말 하잖아요. 파본다. 네, 뭐 열심히 판다 뭐 이런 표현을 팬들께서 궁금하다 내 거다 약간 이렇게. 어쩐지 외모가 너무 출중하시니까 네 호기심을 가져볼만 하지 않나 또 그 생각도 들어요.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 K-POP 매거진 뭐 남미 최대 연예 매거진에도 소개가 됐다던데 이 내용을 간략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 내용이 내용으로? 방금 말씀드린 아, 이 내용 그대로? 네, 내용 그대로 이 여신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네. 과연 그녀들은 무슨 여신? 야. 아니, 되게 여신이라는 그 단어에 되게 반응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도 너무 지금 말씀하는 이렇게 저도 듣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여신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적이고 표현하기 쉬운 방법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걸그룹 중에서 누가 우리는 다 여신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걸그룹이 제가 알기로는 한 팀도 없거든요. 컨셉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밀고 나가시길. 잘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우리 걸그룹 레아의 노래 한 곡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첫 곡으로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네. 첫 곡은 저희 레아의 데뷔곡이자 타이틀곡인 타임트래블인데요. 네. 곡 소개 별아 씨가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네, 곡 소개를 하자면 저희 타임트래블은 2000년대 초 유럽 2000년대 초 유로 댄스팝을 기반으로 네. 일렉트로 사운드로 신나는 여행 저격 댄스곡입니다. 오, 좋습니다. 많이 준비했어요. 아니 근데 원래 이 예, 원래 그룹 소개할 때 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또 이제 홍보가 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겁나 신나는 댄스곡이다. 여행 저격 댄스곡. 맞아요. 네, 여행 저격. 오케이. 네. 여행 저격 잊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레아 분들이 타임 트래블 노래 해주시는 동안 응원의 메시지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도 많이 받고 있어요. 질문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노래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아, 네. 네, 레아의 라이브 타임 트래블 듣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살짝 숨 한번 고르고 나서 한 발짝 용기 내 가보고 싶어. 포근히 불어오는 순간이야. 꿈꿔왔었던 멋진 사진 풍경들 하얀 구름에 띄우고 불타오는 내 맘 짜릿짜릿함을 느껴 더 빠져들 것 같아. 기다려왔던 내 동화 속 Dream Story 귀가 예뻐지는 깊은 멜로디 영원히 피어나는 찬란한 순간들 끝이 없는 내 드라마 밤새워 맴돌고 싶어.
와, 아니 라이브로 듣고 왔어요. 타임 트래블이라는 저번 달에 발매한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아니 그 포인트가 어딘지 알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오, 이게 한번 딱 들으니까 멜로디가 바로 숙지가 될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쉽게 익숙해질 노래다 또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 올려주고 계신데요, 사연 몇 개 만나보고 갈게요. 최희분님은요, 아, 노래가 너무 좋고 정말 잘 부르시네요. 오늘부터 열심히 응원할게요 해주셨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민경민경님, 아, 노래 정말 좋다. 상큼발랄하고 목소리가 다들 이쁘시다고. 맞아요, 맞아요. 목소리가 다 너무 이뻐가지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또 칭찬해주셨고요. 그리고 녹차님은요, 상큼상큼한 레아 여신님들 너무 반가워요. 근데 오늘 스튜디오에 조명 안 계신 것 같죠? 자체 발광 눈부셔요. 상큼 포텐 터지네요. 네, 맞아요. 아니 뭐 조명을 원래 켰을 때도 화냈는데 오늘은 더 눈부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불빨간 갱년기님, 오늘은 연친소가 아니라 주간 아이돌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그 이제 제 코너에서만 이렇게 다른 게스트분들을 모시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걸그룹은 처음이에요,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아마 우리 평소에 이제 울림을 좋아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은 되게 낯설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적응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자주 인사드릴 거니까요. 네, 오늘부터 네, 적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왔어요. 센스 언니님의 질문인데요. 각자 본인들의 외모가 있잖아요. 미모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 자신 있는 곳, 예, 있으시다면 한 분씩. 머리부터 발끝까지인가요? 얼굴만인가요? 외모라고 했으니까 네, 얼굴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아쉽다. 예, 왜요, 왜요, 왜요? 아쉽다, 아쉬워. 아니, 어디가 자신 있으시길래 아쉽다고. 아니, 아니.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매력적인데. 아, 한 곳만 뽑으라고 하시니까. 아, 이거 어떻게 센스 언니님인데 센스가 좀 없으셨나? 아니, 장난입니다. 네. 혹시 어떻게 외모에 제일 관심이 있으신 분? 관심이 아니라 네, 자신 있는. 자신. 아, 저는 너무 출중하시지만 네. 은정 님. 턱이지 않을까? 아, 턱이요? 네, 좀 턱이 뾰족한 편이어서. 오, 혹시 의술의 힘을 빌린 턱인가요? 아니면 정말 본인 거? 네. 야, 아니 근데 이렇게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오, 신기하다. 네, 우리 은정 씨는 턱을. 근데 좀 이분들 되게 개성이 너무 강한 것 같아. 이 평균적인 대답이 안 나오네. 아, 그래서 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턱. 네, 그리고 우리 재은 씨는요? 저는 코요. 코. 네. 오. 어떻게? 오, 맞네. 코가 예술이죠. 오, 맞네요. 네. 자신감 있을 만하네. 그렇죠. 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네. 하늘 조금 아프시겠다. 하늘이 아플 정도로. 어떻게? 네. 높은 코고요. 그리고 우리 수진 씨는요? 저는 눈썹이요. 눈썹? 네, 저 눈썹 모양 진짜 예뻐요. 아, 진짜 예뻐요. 그린 그러니까 것처럼. 샵의 힘을 빌리지 않은 평소의 눈썹도 자신이 있다. 네. 근데 눈썹이 굉장히 갈매기스러운 네? 모양을 갖고 있네요. 아니, 아니, 이쁘다고요. 이쁘다고요. 원래 갈매기 모양이 제일 이쁜 눈썹 아닌가요? 예, 네, 맞다고 지금 피디님도 끄덕끄덕 하시는데. 눈썹이 예뻐요. 아, 이게 너무 아쉬운 게 그 여러분들의 미모 부분을 카메라가 확 담지 못해서 지금 조금 저는 아쉬운 게 아닌가. 우리 지혜 씨는 또 저는 어디가 있어요? 아까 재은이도 첫인상 때 얘기했는데 제 네. 미소가 아닐까. 아, 미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쿠. 아, 미소 정상이 돼요. 뭐 입 주변이 아름답다. 나 입 주변 자신 있어. 입 주변이 아름답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분들 다 진짜 개성이 되는 것 같은데. 별아 씨는요? 네, 저는 네. 유일하게 좀 정상적으로 눈웃음. 눈웃음? 네. 와, 제각각의 다른. 아니 지금 네. 짜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한 분 한 분 생각이 이렇게 다 다르시지? 자, 이렇게 다섯 멤버들의 색깔이 뚜렷한 우리 레아와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 질문 만나보죠. 질문이 훨씬 재밌는데. 뭐가 있을까? 4562번님. 앨범 자켓 사진 드레스가 정말 아름답던데. 드레스, 아, 그 드레스 혹시 모양이 다 다른 드레스인가요? 네, 그 네. 컬러도 다르고. 그것 때문에 혹시 나 이거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서로 그게 겹쳤었던
뭐 이런 사례가 있다거나 뭐 그런 적은 없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쌤의 개성이 다 달라가지고 아, 저희 시그니처 컬러도 있거든요. 네, 각자 뚜렷해. 색감 매력이. 네. 네. 그래서 어차피 오, 같은 걸 입을 수가 없어요. 네. 와 이렇게 아니 회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열일하세요. 개개인에 맞게 드레스 모양도 아니 드레스는 본적으로 하얀색이니까 다 비스무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네. 오,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레아 응원해요님께서는요 해외 팬클럽이 많다고 하셨는데 아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네. 좀 여행도 풀리고 자유롭게 우리가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느 나라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가보고 싶어요? 어 있어요 어디죠? 네, 수진 씨. 저 정말 회사에 많이 얘기했는데. 오 그래요? 저는 진짜 휴양지 가서. 휴양지? 네 세부 가서. 세부. 네. 크랩 먹고. 아 먹고. 네 삼겹살 네. 구워 먹고. 아니 잠시만요 지금. 아니 아니 그래요. 지금 잠시만요. 우리 휴가 어디 가고 싶어요? 가 아니라 아니었어요? 예, 그 아, 팬클럽이 많다고 하셨는데라고 아~ 하는 거 보니까 일적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일적으로. 아, 일적으로. 예, 아 그래요. 다 얘기해 보세요, 그냥. 아, 네, 가고 싶어 가고 싶다고. 그러면은 세부를 네. 여행으로도 너무 가보고 싶고 네. 활동을 하게 된다면 세부를 또 일바로 가보고 싶다. 네, 그렇죠. 뭐 이런 네, 네. 답 맞죠? 네,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제가 안 헷갈리도록 잘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분들 계세요? 아, 근데 네, 저도 방금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네. 락이 걸려버렸네요. 아, 그래요? 네, 프랑스를 가고 싶었는데 오, 활동을 프랑스에서 처음에 해보고 싶다. 아, 그래서 락이 걸렸어요. 원래 아, 프랑스에 요리가 유명한 게 많아서 네네네. 원래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팬들이 네. 더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요. 아, 이거 좀 방송용 멘트 같은데 방금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그냥 자유롭게 한번 그럼 얘기해주세요. 뭐 일이 됐을 수도 있고 뭐 먹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놀러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저희 팬클럽이 네. 진짜 뭐 아랍에도 있고 폴란드도 그러니까요. 있고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아 이거를 처음을 얘기를 하면은 다른 나라 분들이 좀 서운할 수도 있나? 네, 그러려나? 좀 말하기 조심스러울 수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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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먹고 싶은 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먹고 싶은 네. 거 갑시다. 프랑스의 맛있는 음식 세부 우리 네. 지혜 씨는요? 네. 저는 한식 어디? 어디 아,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데 코로나다 보니까 못 가가지고 집밥 아니에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 좋아하는 음식이야? 음식. 저 순댓국 순댓국 그러면은 우리 지혜 씨는 약간 저쪽 그 부산 쪽 예, 부산 쪽에 이제 국밥 예, 약간 좀 그쪽 감성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재은 씨는요? 전 나라 말고 수진 언니 집 가고 싶어요. 집밥이 맛있어요? 못 참지 집밥이 못 참자 우리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실력이 좋으신? 네 맛집 아 맞지 맛집 맛집이에요. 소문났어요. 맞아요. 저희 집도 맛집이에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아. 저희 집에 와서 막 밥만 먹으려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쵸. 할머니 여기 소문난 맛집. 어, 나 안 불렀는데 막 오고 그래서 엄마 아빠 미안해. 아니, 근데 우리 어머니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네.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은정 씨는 뭐 어디 있어요? 아 네. 저는 네. 다 좋아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거? 네. 너무 많지. 네. 그 저도 예. 우리 집? 아, 수진 수진 언니네. 수진 언니네. 우리 수진 언니네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고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평균 나이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평균 나이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예, 멤버분들 개개인의 나이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은정 씨부터 이렇게. 아, 네, 저는 스물한 살. 스물한 살. 야. 네. 21, 오케이. 그리고 재은 씨? 저는 20살입니다. 20살, 오케이. 그리고 수진 씨는? 네, 저는 25살입니다. 25, 오케이. 그리고 지혜 씨? 네, 저도 21살입니다. 오, 21. 그리고 벼라 씨? 저는 23살입니다. 23살. 오, 다양한 나이대. 잠시만요. 이거 제가 지금 점을 잘 보고 있거든요. 예. 평균 나이가 얼추 보니까 22.4세 정도로. 뭐 예측이에요? 뭐 맞나? 진짜 맞아요? 22.5 어 진짜요? 네 22.5인데 제가 22.4 네.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서 라디오를 진행할 게 아니라 돗자리를 펴도 오케이 그럼 22.5세의 나이가 된다고 하네요. 아 진짜 너무 어리시다. 어때요 요즘 세대
괜찮나요? 뭐 진심으로 아니 제가 좀 아저씨다 보니까 지금 좀 우리 어린 친구들은 또 요즘에 어떤 좀 그런 생각으로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진짜 질문했네요. 근데 오랜 시간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싸우는 일도 아무래도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네. 예, 혹시 뭐 이럴 때 좀 어떠세요? 어떻게 뭐 리더분께서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중재를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싸우는 성격인가요? 예. 중재를 한다기보다 네. 많이 애들을 혼내는 편이에요. 오. 네. 아, 좀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위에서 아이들을 가두는 좀. 아니, 그 정도는 아니지. 막내이자 예. 네. 막내이자 언니 하고 있어서 놀 때는 같이 놀고 혼낼 때는 혼내는 편인데 그래도 네네네. 정말 고맙게도 대들어주지 않아서 아니, 너무 착한 동생들이네요. 고마워 얘들아. 네, 이 기회를 빌어서 또 이렇게 지금 또 사이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 딸은 그럼 동생들은 이렇게 싸우거나 뭐 이렇게 한 에피소드가 혹시 가볍게 뭐 말해줄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정도는 있을까요? 뭐 때문에 조금 다툼이 생겨가지고 아, 이제 뭐 예. 노래 연습하는 아. 노래 선정 이런 거에 대해서 살짝 그치. 그런 네. 의견 충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그죠 그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잠깐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저희는 비겁하게 뒤에서 네. 까지 않고 오, 좋아요. 네 앞에서 하는 편이라 오. 얘기했죠 대놓고 너의 의견은 좀 아닌 것 같다 같이 있을 때 그냥 네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네 면전에 대고 내 의견을 좀 존중해 달라 우리 여신님들께서 또 이렇게 과한 모습까지 갖추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사실 뭐 모든 그룹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이렇게 보면은 사실 뒤에서도 굉장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좀 서로 마음도 좀 이렇게 그쵸. 정상적인 이런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에이. 제가 하는 말씀이 보통 멘탈로는 할 수 없는 직업이니까 이게 에이. 근데 이렇게 앞에서 면전에다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실 이렇게 뒤끝은 없어서 이런 그룹이 저는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네, 그냥 혼자 생각이었고요. 네, 편하게 네, 질문 드릴게요. 방송이나 이렇게 써있네요. 연습 시간 외에 조금 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쉬는 시간은 주로 어떻게 보내세요? 뭐 스케줄이 없거나 뭐 이럴 때 타임 트래블 듣고 있습니다. 저 요즘 타임 트래블 뚜비 따라라따따 아 너무 귀에 맴돌아가지고 어떡해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거 맞죠? 네 솔직하게 타임 트래블 저는 제 노래 안 들었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룹 했을 때 일 없으면 아 왜냐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저는 완전 귀에 딱 찍어질 것 같아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예 이제 본인 노래에도 이렇게 자부심도 있고 이렇게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우리 재은씨 답이었고요. 나머지 멤버분들은 또 뭐 하세요? 네 저는 자는 편입니다. 잠을 잠이 조금 많으시구나. 네, 잠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차에서도 머리만 기대면은 바로 자가지고 네, 네. 맞아. 밥 먹다가도 자고 네. 꼭 한 명씩 있어요. 네. 약간 기면증이 아닌가 의심하는 진짜 기면증을 진단을 받으신 건 아니시죠? 아니, 네. 신곤증은 있는데 기면증은 아직 그렇죠? 아니 그 잠을 자는 게 여러분들 그 자기 컨디션 관리의 또 다른 방법이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수진 씨는요? 저는 네. 게임하면서 와 게임 좋아하시는구나. 네. 어떤 게임 혹시? 그래서 배그랑 서든 해요. 배그랑 FPS 게임 좋아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손게임 좋아해요. 저 진짜 배틀그라운드에 한 두 달 전, 세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스케줄이 아니면 집에서 계속 배그만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저 부럽다. 정말 많이 아 근데 요즘엔 좀 많이 줄였어요. 우리 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연습 좀 하세요! 게임만 해!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좀 요즘엔 좀 재미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저는 좀 이렇게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도 현재 진행형이신가요? 네, 근데 배그 하려고 컴퓨터도 새로 샀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못하게 되어서. 아, 좀 아쉽다. 네. 딜량 많이 떨어질 텐데. 속상해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끼리만 하는 얘기였고요. 수진 씨가 게임을 좋아하신다고 해요. 네. 그리고 지혜 씨는 네, 또 어떤 취미가 있어요? 스케줄 네, 없을 저는 때? 저는 그 평소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 네, 저는 평소 애니메이션을 엄청 자주 보거든요. 와, 그래요? 네, 연습실에서도 혼자 맨날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거 보세요? 네, 요즘에는 중국 애니메이션에 꽂혀가지고. 중국 애니메이션? 네. 와, 3D예요, 3D. 장르를 가리지 않아요. 와, 그래요? 아니,
아니 저 이분들 너무 재밌는 게 어떻게 이렇게 공통된 질문이 하나도 답이 하나도 없지? 겹치는 게 없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 그럼 어떡해? 별아 씨는 아 이번엔 뭐? 조금 예. 겹치는데 조금 예. 다르긴 한데 저도 예. 게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FPS 게임을 다 해요. 아, 그냥 완전 또. 그냥 장 아예 그래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스팀에 예. 있는 모든 FPS도 그죠. 다 하고 와. 그냥 저는 게임에 진심인 편이라서 너무 반갑다. 아니 저, 그러면 네. 수진 씨랑 별아 씨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우리 스쿼드 한번 어? 아 좋아요. 원래 가서. 언니랑 듀오 자주 돌렸었는데 네. 요즘에 못했었어요. 수진 언니가 네. 배그를 정말 잘해요. 네. 그럼 저도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제가 네. 따로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소통의 장을 네, 통해서 소통의 장. 네. 네, 우리 한번 스쿼드 한번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요. 우리 또 이제 막바지 질문을 드려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정신없게 이렇게 막 수다 떨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이게 아쉽네. 아이고 어떡해요. 네 시간이 너무 짧죠. 앞으로 우리 레아는 어떤 걸그룹이 되고 싶어요? 어떤 걸그룹? 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신으로 기억될 수 있는 레아가 되겠습니다. 너무 좋다. 어떡해. 진짜 여신하면 레아, 레아하면 여신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오늘 나와주신 이렇게 여신 다섯 명 레아 분들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연친소 가족분들과 팬분들에게 인사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연친소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짧아요. 네. 네, 시간이 짧아서 아쉬워요. 근데 너무 금방 네. 갔어요. 그죠? 네. 다 보여주지도 못한 것 같은데. 네. 우리 기회가 되면 꼭 다음 기회에도 우리 레아분들 모시고 또 즐거운 시간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연디의 친구를 소개하는 연친소. 오늘은 깜찍발랄하고 애교 만점 특급미소 걸그룹 레아와 함께했습니다. 끝으로 레아 멤버들이 신청해주신 박진영 선미의 노래 When We Disco 전해드리면서 레아분들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